무더위가 기승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교육청 내부 공사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죠. 공사 소문과 폭염 속에 외부 화장실 이용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게 근무한 부서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중등교육과가 아닐까요? 6층 사무실에서 내려와 2층 대회의실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원래 근무처가 6층 사무실이었는데 현재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저희 과 부서 직원들이 다 내려와서 2층 대회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근무하는 여건은 맞는데 업무가 많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보다는 근무에 집중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6층 사무실이 좀 더 쾌적하게 된다는 기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근무 열심히 하는 여성적인 직원은 어느 분일까요? 누구 한 명을 뽑을 수는 없고요. 전체 직원들이 다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제일 불평불만 많은 직원도 있었나요? 네, 저희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팀, 진로진학팀, 직업교육팀, 중등인사팀으로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장학사님들께 인터뷰를 해보시면 어려운 점이나 업무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인경 장학사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아니,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해서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문풍지 하나 사이로 이렇게 방이 갈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밖에서 내의가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너무나 잘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되게 빨라요. 저도 아직 업무 모르는 거 많은데 그냥 제가 전화 소리 듣고 막 도와주시고 저도 이렇게 자꾸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높은 것 같고요. 이제 적응돼서 여기가 더 좋아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형 공립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형 공립학교 업무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불편하기보단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6층에 있을 때도 걸어 올라 다녔는데 2층으로 오면서 사실 운동을 좀 덜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좁아요. 지금 저희 뭐 거의 살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업무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지금 이 넓은 사무실에서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어려움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네, 더 끈끈하게 그리고 더 중등교육과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등인사팀은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시고 거의 국정원 수준이라 감히 말을 붙이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여기 컴퓨터 좀 네,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교사들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라 함은 임용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임용에는 뭐 전보도 있고 승진, 징계, 휴직, 복직, 뭐 파견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 사물함하고 저희 책상과의 거리가 거의 30cm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1m 정도 돼서 그리고 6층보다 여기 2층이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훨씬 쾌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창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전직 팀장님으로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있어서 매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직업교육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원철 장학사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장학사님. 싫어. 꽁꽁 얼어붙어. 싫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향과 걸어다닙니다.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공감, 우리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바로 강원교육입니다. 네, 저희 중등교육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할 팀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등교육과 다음에는 초등교육과가 돼야 되겠죠? 초등교육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소병초등학교 교사 김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래 꿈이 선생님이셨어요? 언제, 네, 맞습니다. 언제쯤부터 선생님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기보다는 교대가 가고 싶었어요. 오빠도 음악교육과에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 과제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대학교 가면 이런 걸 한다고? 어디야? 내가 거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난 교대를 가고 싶은데 그럼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초등교사 되려면 내가 그런 마음가짐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책을 많이 접했는데요. 교육책을 통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계시나요? 네,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냥 전 출근을 할 때 애들이랑 논다는 생각으로 좀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중에 출근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딱 교실 와서는 애들이랑 얘기하고 좀 수업하고 놀다 보면 훅 지나가서 학교 생활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칭은 세븐이들이고요. 저희가 원래 17명인데 그 7 해가지고 세븐이들로 불러달라고 애들이 그래서 세븐이들로 정했는데 매년 아이들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애들은 진짜 어린이들 딱 어리하면 딱 생각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생동감 넘치는 조금만 해줘도 선생님 감사해요. 조금만 선생님 아파도 선생님 괜찮으세요? 막 이래요 애들이. 진짜 그 저희가 화분도 키웠었는데 애들 화분 키우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우와 선생님 이거 저희 키우는 거 1인당 한 개예요? 대박! 이러면서 아침마다 애들이 무슨 일 얼마나 잘하냐 막 여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보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와 선생님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예뻐요. 이 정도면 안 된다고. 딱 이 정도면 와야지. 여기 자리 안 됐어야 돼. 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딱 남자친구야.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응. 응? 먹어봐요. 먹어봐요? 네. 알겠어. 나 선생님 뒤에 있어줄게. 자, 인사할게요. 사람 아니 뭐야 그게. 다시 힘차게 내일 만나잖아요. 아니 선생님 이제 출장 오늘로 끝입니다. 알겠어요. 인사해주세요. 선생님께 정말 사랑합니다. 잘 가요.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 네네. 팔로워가 얼마나 되시죠? 20만 정도 됩니다. 어떤 걸 좀 올리고 계신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든 걸 좀 공개하는 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아침 조회 시간에 이야기해주는 것 위주로만 올리고 있는데 제일 좀 반응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영상은 거절하는 법 영상이었는데요. 네. 학교 선생님이 거절해도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네. 거절하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 예를 들어서 과자를 받았어. 근데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나도 한 입만 이러는 거야. 댓글을 쫙 보면서 거절한 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는 사실 거절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반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였는데 우리 반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이었구나. 아, 찍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기억나는 게 그 네. 어린이날 외계인 복장. 아, 제가 매년 그런 좀 옷을 입고 오는데요. 그때 애들이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같이 골랐으니까 어린이날 파티 때 입고 와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색은 안 했는데 속을 엄청 아쉬워한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랑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컴퓨터실 올라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입고 바람 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와서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우와! 막 이래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아, 앉아! 그래서 애들이 진짜 좋아하면서 그때 막 실토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이 우리 약속 잊은 줄 알고 서운했어요. 장례식 분위기네요. 아, 네. 아, 초등교사는 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아, 내가 농사까지 열심히 해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들었던 게 몰랐어요. 네, 무순이 주말 지나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전 그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묻어주자 애들이 제안을 해서 화단에 다 묻어주고 영상까지 찍어서 잘 보내줬거든요. 보니까 이거 그냥 물 주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애들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애들을 생매장 시킨 거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동받아 있는데 그래서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이번에 알았어. 다음엔 더 잘하도록 할게. 이랬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뭐 블랙핑크 얘기로 영화. 오. 네네. 네네. 그런 얘기는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영화 보는 저는 그냥 영화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많은 힐링과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발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안에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담임 선생님들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냥 그걸 기록해서 자막만 달아서 넣는. 너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네! 영화에서는 항상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성적의 격차도 있죠. 성적도 막 벌어지잖아. 안 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고 노력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잖아요. 인성에도 격차가 있어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걸 세 글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존감. 맞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너네가 어떤 상황에 닥쳤어도 자신 사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요, 이 많은 가치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반성이. 진짜 감동적이었던 댓글은 선생님을 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 너무 진짜 감동이잖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꼭
선생님으로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더 이제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인플루언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퇴직 안 하겠다는 점. 선생님이 이렇게 밝으셔서 그런지 다행히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되게 쾌활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사춘기 학년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보통 한 5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년 시절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되게 잘하고 나한테 상처만 주는 선생님은 저도 막 상처 주고 싶고 뻗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제 룰 안에서 탁탁탁 움직이려면 제가 먼저 애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명 소심한 성격들 있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면 걔네들이 제일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저하고 먼저 유대관계를 쌓으면 훨씬 더 편하고 좀 더 재미있게 언젠가는 자기 자신 드러내면서 막 장난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정말 발표도 더 열심히 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그런 밑작업이죠.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아이들이 더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밑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세상을 좀 더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자기만의 멋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나는 못할 거야라는 좀 무기력한 생각들을 걷어 던지고 나의 개성을 찾아서 좀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으로 아이들한테 좀 기억이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좋은 어른인데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런 선생님이자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은데요. 애들이랑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을 쭉 가기가 가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애들의 기대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이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뭐 환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실망시키지 않고 그만큼 좀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븐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갑자기 마음이 확. 우리 세븐이 안녕? 헌쌤이야? 늘 선생님 말 너무 잘 귀 기울여주고 선생님하고 잘 놀아주고 너희가 나를 놀아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학교 생활이 재밌는데 출근길도 늘 설레게 해주는 학생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꿈꿔왔던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고마워. 나는 강원교육 김지원입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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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진주머 로봇 태권 놀러와